진짜 방송국 촬영하는 것 같죠? 자, 그래요. 조금 전에 제 소개에 대한 거는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그러니까는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산업을 다루는 정부의 업체죠. 거기서 지난 1년간 자문위원을 했고, 지금 3월, 3, 4월 달은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으니까 1년에 한 5번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자문을 하는 파트가 뭐냐면, 바로 인문학 파트예요. 미래 인문학 파트. 그러니까는 인간의 삶이라든가 삶의 태도라든가 우리의 심리가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좀 성격상 거시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미시적으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자잘한 특허들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원래 화가예요. 그러니까 화가는 크게 스케치도 하지만 정밀 묘사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거시적인 이해를 해보자면은, 먼저 물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물리학자들하고 인지과학자들 사이에서 뭐랄까, 의식이라든가 지성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오랜 연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의견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도 다 생화학적인 반응이고, 생화학적인 반응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두뇌 안에서는 시냅스가 계속해서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계속해서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를 바꾸고 있고, 혹시 이 중에서 이렇게 졸리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자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두뇌 안까지 제가 어떻게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신 옆 사람이 제 강의 듣는 걸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래전에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은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교수였던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거의 10년 전인가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오해라는 책이에요. 인간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물론 오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가 되거든요. 넓게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좁게 이해해도 그런 면이 있다고 하지만은 편벽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실행 과정에서 오해로 넘어가 버리죠.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좁은 이해, 내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좁은 이해 중에서 몇 가지가 뭐였냐면은,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오해예요.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오해에 대한 책의 주요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 제이 굴드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미생물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고 가장 많은 게 미생물이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AI,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AI, 두 AI 때문에 참 고통받고 있는데, 조류독감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어떤 발달 순위에서 우리가 굉장히 뒤쳐져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끼리 바둑 대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세돌하고 엘파고의 대결 이후에 이제 별별 대회가 다 이제 생기고 있는데, 바둑이라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던 바둑 대회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알파고가
현재 바둑 랭킹에서 이 세들보다 더 뛰어난 뭐 중국의 커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비공개,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비공개처럼 대결을 했어요. 바둑 대결을 했는데 6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5번 했잖아요. 이세돌 씨가. 저보다 동생이라서 가끔 이세돌한테 반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세돌 씨가 5번을 해서 딱한번 이겼는데 그 이후에 60번 대결이 있었어요. 이세돌보다 더 고수더라고. 60전 60승을 합니다. 알파고가. 단한 번도 안 지는 거죠. 그 이후에는. 왜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달을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 이제 그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라든가 성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각 국가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끼리의 바둑 대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1등 할게요? 중국이 1등을 합니다. 놀랍게도. 중국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가 1등을 해요. 그리고 2등, 3등, 4등이 뭐 일본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가 7등인가 9등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7등, 9등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4차 산업혁명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선 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로 1등만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주 많이 기억해봐야 3등까지. 3등까지. 아주 그냥 작은 기억으로 살아남아있겠죠, 3등은. 그게 3등까지예요. 4등, 5등, 6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등을 하든 9등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현재 한국이 인공지능 기술에서 뒤쳐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될까요? 왜 관계가 되냐면,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최근에 왜 여러분들 정경유착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정부하고 기업하고 손잡고 주로 기업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못 들어봤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기 직전인데? 그게 다 정경유착이잖아요.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받고 이렇게 지금 진단, 그렇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정경유착인데, 정경유착으로 의심되는 것 때문에 외국에서 개발된 스마트폰이 한국인들한테 보급이 안 됐어요. 2년 반 동안 보급이 안 됩니다. 2007년에 스마트폰이 개발이 됐는데, 2009년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2년 반 동안 막아버린 거죠. 이게 못 들어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입었던 피해가 뭘까요? 첫째,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국민이 되기 어렵겠죠. 왜 2년 반 동안 다른 국가에서는 그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2년 반이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뺏긴 게 뭐냐면은 바로 전 세계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겨버린 거예요. 스마트폰 앱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유명한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 전 세계에서 그렇게 등록한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값싼 가격으로. 그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공유경제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회사가 전 세계적인 호텔 체인보다 더큰 회사가 됐거든요. 바로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스마트폰이 2년 반, 외국에서 개발됐을 때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만 했어도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2년 반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만들었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인공지능 기술에서 우리 한국이 뒤졌다라는 것이 문제가 뭐냐? 첫째,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기업에 취직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한국인의 취업률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어를 한국말처럼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영어를 쓰는 국가하고 중국어를 쓰는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걔네들의 취업률은 올라가는 거지만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취업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기업이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실업률에 직격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좀 이제 처음부터 우울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가슴이 되게 답답한데, 잠깐요.